Yo, 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하이어 브라더스의 멤버 디지노, 과거에는 디지노인데 현재는 노노라는 랩네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노노의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노노의 앨범 티저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앨범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과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앨범이 될 것이라고도 느꼈고, 스눕독 과의 대화에서도 자기의 어떤 별명을 이렇게 불러라라고 얘기를 했죠. Mr. Enjoy the Money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앨범이 될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제 앨범이 발매가 됐고 뮤직비디오가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R&B All Right이에요. 처음에 제가 하이어 브라더스의 음악을 들었을 때그 래퍼들의 리액션 비디오가 있었잖아요. 되게 유명한 영상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래퍼들이 이제 디지노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Chinese Biggie 혹은 뭐 Majin Buu 약간 이런 이제 멘트들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캐릭터고 멋진 캐릭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이런 앨범을 준비했다라는 그냥 저의 추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R&B All Right이라는 이 음악을 저는 듣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80년대, 90년대 R&B 스타일 중에 한 흐름인 슬로우잼 같은 장르의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슬로우잼 아티스트 중에 제일 제가 좋아했던 뭐 우상들은 키스 스웨트라든가 쟈니 길, 지금은 비난의 대상이 됐던 알켈리,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제 제가 주로 듣던 음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노가 슬로우잼 바이브의 R&B를 갖고 왔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놀랍습니다. 아, 이 곡을 듣고 너무 그의 어떤 전략에도 놀랐으면서도 음악에 두번더 놀라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노의 R&B 온라인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이 금요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전자발찌 차고 있는 거지, 지금. 옛날 전화기 보세요. 아, 하우스 어레스트. 그러니까 가택연금 53일째라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아니, 이런 인트로가 나오면 사실 슬로잼 같으면은 나레이션을 짙게 깔 텐데, 슬로잼, 막 이런 거깔 텐데 좀 그런 게 없는 게 아쉬워요. 근데 음악이 좀 밝아. 아, 살 진짜 많이 빠졌다. 여러분들도 보면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체중 감량을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호텔에서 들어야 될 음악이 이렇게 하나가 또 추가가 됩니다. 드디어 슬로잼 같은 그 장면들이 나오나 봐요. 헬 예. 아, 좋다. 이거 설마 크리스마스를 겨냥을 한 노래이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은데? 썸머 크리스마스가 되겠구나,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My love girl, R&B all night. 샤이니 자켓 보세요. 난 무슨 크리스 자리코인 줄 알았어. 크리스 자리코 형님이 등장하실 때 저런 자켓을 많이 입으셨잖아요.
완전 80s로 넘어간 것 같은데? 오! 붐박수인가 저거?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흠이 있다. 아날로그틱한 라디오지만 시계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어떤 시계예요. 다이아몬드 커스텀 박힌 시계인데 저거 좀 아닌 것 같아. Friend be all night, girlfriend. 아, 나 진짜 적응이 너무 안 돼.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적응이 너무 안 돼. 아, 너무 좋다. 피아노를 친다고? 아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저 반짝이 재킷을 입고 게임룸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분위기상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오우. 근데 저는 좀 이게 놀란 게 중국어 가사로 슬로젠 바이브를 전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들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 R&B all night. R&B all night. R&B all night. You can be my girlfriend. 아, 너무 좋다, 이거. 오! 슬로우잼에 빠질 수 없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색소폰이에요. 색소폰이 없는 슬로우잼은 김치 없는 멤버업과 똑같은 거야. 오! 아, 취한다. 요즘은 참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막 가창력이 되게 좋아야 R&B나 슬로우제 음악을 잘 표현하지만 이렇게 노노처럼 느낌 있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You're my dream lover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You're my dream lover 이렇게 해야 진짜 그게 R&B지. 어. 표정 너무 웃기네. 아... 어? 거의 끝난 건가? 뭐지? 아, 왜 어레스트 됐는지. 오, 이거는 이제 다음 공개될 뮤직비디오의 어떤 티저 같은 건가 봐요. 에이. 에이. 갑자기 80년대에 있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훅 와가지고 지금 현재 2019년으로 온것 같아. 음악을 들어보니 노노의 R&B on Night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오늘 밤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시다면 와인과 스테이크를 옆에 들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이게 괜히 이렇게 이 노래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끝내줍니다. 요즘 다시 아티스트들이 레트로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들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뭐 브루노 마스도 있겠고 최근에 뭐 더 위켄드도 있겠고 아 이번에 노노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어리신 분들이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8,90년대 R&B는 진짜 보석 같은 곡들의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 자체를 따라가고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아티스트들한테. 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들으면은 술 마시지 않아도 취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노노가 뮤직비디오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찍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티저 영상들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아마 후속 뮤직비디오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또 끝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찌됐든 지금 음원으로서는 앨범이 현재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쭉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